가서 30cm 들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립이 아니라 진짜로. 자, 이번엔 테란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상대는 토스네요. 테란으로 한번 갑니다. 뭐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 어떤 플레이가 좀 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시면. 어떤 거 좀 보고 싶은 거 있나요? 토스전 테란으로 일단 적으로 30cm 들어가면 완벽하게 성공 시켰고요. 이번엔 테란으로 한번 가보죠. 저는 부종이 뭐 테란이랑 저거 두 개 답니다. 예. 테란이 근데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저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테란이 더 나은 것 같아. 굳이 따지자면. 초반 발노릇이? 초반 바이오노릇이 한번 보여드립니까? 본진? 본진 미친 맘에 갑니다. 그러면 자, 본진 미친 맘에 갈게요. 미친 맘에 토스전. 유튜브를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전략인데 한번 갑니다. 엠베 짓고 미친 맘에입니다. 미친 맘에 본진 미친 맘에 개또라이급 전략이에요. 이것도 농담 아니라. 살바랍니다 이 전략. 서브 하나 더 늘려주고 바로 가서 넣어줍니다. 바로 공을 흔들어줍니다. 마린도 하나 생산해주고요. 혹시나 심심하신 분들은 좀 즐기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따라 써보세요. 오! 사태다 3장 발루션 털 발루산 컨트롤 4발 해줍니다. 또 왔네요. 젠 크장 막혔다. 개꿀. 개꿀이죠. 오! 아카데미 루입니다. 오, 쌀 것 같네. 사될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좀 위험한 전쟁이긴 하거든요 사실. 초반에 피해 많이 받았죠. 바로 사업으로 갑니다. 에티드 생산.
바로 보베르까지 갑니다. 준비됐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일단 메딕 생산 넣어주고요. 서클도 가스를 들어가야겠죠 이제. 좀만 더. 5, 6, 7, 8, 9. 업그레이드 완료. 준비됐습니다. 그까 방으로까지 갑니다. 내친 김에 인정? 어 인정. 준비됐습니다. 노빠꾸로 갑니다. 노빠꾸로 완전 노빠꾸예요. 방열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스티페 완전 노빠꾸 가슴 빼주고 상단 다 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상당히 극단적인 전략입니다. 서플 꽂아주고 완전 개돌아갑 전략이죠.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사태일 수도 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5, 6, 7, 8, 9 랠리 잡았습니다. 호출하신 분 바로 있어요. 즉시 가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내려갑니다. 신대꾸예요. 5, 6, 7, 8, 9 다크 나왔네. 홀리 딸아라 이런 쌌습니다. 아 상대 다크 나왔어. 아 나 이거 뭐냐. 예? 56789 56789 56789 취소해줍니다. 아 다크는 뭐냐 이거. 시간차 다크는 이거 뭐 실화입니까? 56789 아 이거 뭐 실화 스펙타클이냐? 아 정말 쌀 것 같네. 56789 아 이거 참 유감인데. 56789 56789 56789 한타입니다. 메딕 생산해주고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한타이 남아있습니다. 56789 마지막 한타이 남아있어요. 지금 방위럽 이제 됐거든요. 방위럽 이제 됩니다. 1,2럽 됐어 이제. 마지막 영혼의 한방 갑니다. 막말로 들어갑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56789 방해로 됐어요. 방해로 됐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방해로 됐어요. 방해로 됐습니다. 미친 말인가 합니다. 미친 말인가 합니다. 미쳤어요. 미친 개입니다. 56789 미친 메디카 선생님 멀어주고요. 공일 방해이에요 현재. 스톱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타이밍이 쌍구 같은데요. 상대 지렸나요? 지시 나옵니다. 미친 말이 쌌죠? 에 당황했죠? 그의 APM 383 또라이급이죠? 에 토시전 미친 마음의 전략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8은 짓고 아 8은 정찰했구나. 원게이트 왔어. 아 선질럿이었구나. 선질럿 초패스로 가스 올리고 엠베
원마린. 야 이거 원질 사이버도 아니고 토질 사이버였네. 이 양반 모든 걸 다 배제 안 한다는 마인드네. 이게 지금 모든 걸 배제 안 한다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토스가. 이미 2분 40초에 지금 보시면 2분 40초에 공일업이 찍힙니다. 2분 40초에 공일업. 개소름이죠? 2분 40초에 공일업. 아 이때 피해 좀 안 받을 수 있었는데. 아 컨트롤 싸빨로. 아 투질 사이버는 진짜 오랜만이네. 이게 그러다 보니 체력 좀 많이 받네요. 그죠? 정찰 안 됐나 이거? 정찰 안 됐죠 엠베가. 그죠? 엠베 정찰 안 된 상황. 엠베 정찰 안 된 상태. 현재 상태 글쩍글쩍 갸우뚱. 정찰 안 됐기 때문에 이겼다 생각했죠. 팩토리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서 사업 드라곤 준비. 아 질러 또 왔어. 또 피해 입습니다. 이때 배럭 찍으려고 그러다 그죠? 뺐죠? 배럭 이때 보여줬으면 끝났죠. 산통 다 깨졌죠? 컨트롤러 제거. 그러면서 아카데미 본주 쪽에. 아 상대 투게이지 사업들 아둔이었어. 개소름. 투게이지 사업들 아둔. 그러면서 바로 사업. 에럭스 내일까지 올려주고요. 템플러인가? 그러면 템플러가. 와 사업들아 다 완전히 맞춤이었네. 상대 완전 맞춤이었네. 완전 맞춤. 오베럭까지. 이 스캔을 좀 빨리 달았어야 됐네. 스캔 한 두 방이라도 있도록. 너무 늦게 달았어 사실. 자 지금 공유로면 됐어. 이미 공유로면 된 상태. 이미 공유로면 됐고 지금 방열업까지 찍습니다. 방열업까지 상태 다 끝 찍고 있고. 와 이거 어떻게 있냐. 1,2시는 사이즈가 아닌데. 이제 스캔 달았네. 와 참 와, 미친 맘이긴 한데 다크 나오고. 초자 다크 또 생산하고 있네. 스무고 나왔죠? 스킨 뿌려줬고 한 마리 잡았고. 어 이게 좀 땡큐였네. 두 번째 다크 잡힌 게. 그러면서 갔다가 다크에 썰렸죠. 다크에 썰리고 드라곤에 썰리고 산통 다 깨지는 줄 알았다가 한 번 더 방어 타이밍 한번 노렸던 거죠. 그럼 4게이트. 야 이거 상대가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처음에 다크 죽은 거랑 이게 다크 컨트롤 안 된 거랑 그죠? 예. 컨트롤 아주 미세하게 컨트롤을 실수하는 바람에 지금 게임이 이렇게 됐네. 제가 원래는 못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당 돌아가고 있고. 4게이트 방일업. 다크 컨트롤 좀 못했네 상대가. 마지막 한방 영혼의 한방. 지렸다. 공일업 방일업 된 상태. 공일업 방일업 된데 지금 현재 8분 30초에요 스캔 뿌렸죠 바로. 치고 나가면서 상대 완전 당황했네. 스톰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찍지도 않은 것 같은데 스톰업을 아직. 맞네. 만화 있는데 못 죽인 거 보니까. 1일업에 사망. GG. 이것이 미친 맘에다. 하, 빡세긴 빡셌다.